602가 F의 8이죠. 네. F8이요? 아, F8 아니구나. 복한가? 네, 복하죠. 복화, 뭐 어떤 내용을 배우셨나요? 뭐 크고 짧은 거, 크고 긴 네, 거, 서로 짧은 거. 반대 말들을 아, 예. 배웠습니다. 그래서 Big, small, long, short. big, small, long, short. Big, small, long, short. 네, 그래서 big의 뜻은 Big의 뜻은 큰. small은 작은. long의 뜻은 긴. short는 짧은. 네, 요새 넷다 공통점이 있는데요. 다 씨가 같네요. 무슨 씨예요? 이름씨. 이름 씨예요? 이름씨 아니에요? 이름 씨. 어떤 씨구나. 전부 다 어떤 씨고요? Big, small. 서로 반대말. Long, short. 서로 반대말. 오케이. 문장 만나보겠습니다. He has big eyes. He has big eyes. 오케이. 그러면 big eyes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what? 그럼 우리말 쓴다니까? 질문은 그는 우리말 질문은 뭐가 돼요? 이게 궁금하면 그는 가지고 있니? 큰 눈을. 이게 궁금해서 묻는 아, 말이 예. 우리말로 뭐냐고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큰 눈은 언제, 어디에요? 누구예요? 무엇이에요? 어떤 이에요? 어떻게 해요? 왜요? 어떻게? 뭐라고 물어봐? 뭐? 어떻게? 아, 어떻게? 그는 어떻게 가지고 있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대화 자연스러운가요? 아니요. 자연스러울 리가 없죠. 이게 어떻게 어떻게라는 질문에 대한 큰 눈은 여섯 가지, 일곱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입니까? 그는 누구를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큰 눈을 갖고 있다 이렇게 대답하는 모양이죠. 자연스러운 대화인가요? 아니요. 무엇?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랬더니 큰 눈을 가지고 있다. 자연스러운 대화인가요? 아닙니까? 맞는데요. 아니요. 맞구나. 어? 그뭘 가지고 있는데? 큰 눈을 갖고 있다. 어? 아이고야. 그래서 이 표현 영어로 하면 에즈이. 이걸 이제 영어로 표현해 보라고요.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여기 있으니까.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표현을 영어로 해 보라고요. 어? 그럼 무엇을 가지고 있니? 이거 영어로 표현 못해요? 뭐라고요? What has he? What? 그 다음 뭐? Has he? Have he? 이렇게? 예,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문장이니까 누가다네요. 누가, 그가 다 가지고 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하다시하고 끝. 하다시라면 하다시 더즈. 그럼 어떻게 묻겠어?
does he? 뭐 끝났어요? 해즈는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해즈가 어떻게 일부에서 뭐가 들어가 있는 거야? 이 안에 부여 아, 두가 들어가 있으면은 요거 둘이 합쳐지면 요렇게 될 거예요. 두가 들어가서 모양이 변화됩니까? 아니요 모양이 변화가 안 됩니다. 더스요 헤브 속에 더즈가 가지고 있다라는 뜻을 가진 말의 원래 형태, 원래 모습이 헤브고 이 속에 더즈가 들어오면 헤즈야. 그럼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What does he have? 뭐라고 물어봤더니 What does he have? 했더니 He has big eyes. 그럼 이번에는 이래나 듣고 싶어요. 그녀.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선생님 질문을 바꿔볼게요. 이거 무슨 시예요? 이거요? 이 어떤 시? 그럼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겠냐? How? How?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책? What blue? 어떤 눈? What eyes? 그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라고 물어보면 되겠어요? What eyes? What eyes? 그게 어떤 눈이란 뜻이고 여기에 쓴 말은 그는 가지고 있니 쓰면 되겠네. 그는 가지고 있다가 뭐예요 지금 영어 표현이. 그는 가지고 있다가 he has. 그럼 그는 가지고 있니는 뭐겠냐고요. has he. 그는 무엇을 가지고 있니는 뭐였어. 그는 어떤 눈을 그는 가지고 있니는 뭐겠냐고. 무엇을 그는 가지고 있니? 해서 그는 가지고 있니? 라는 말하고. 그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니? 라는 표현에서 그는 가지고 있니? 하고 그는 가지고 있니는 똑같은데 똑같은 거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면 What does he have? 어떤 눈을 그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할 때는 What eyes does he have? 하면 되고 Does he have은 그대로 계속해서 쓰면 되는 거 아니에요? 묻는 말 만들 때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나씩 does라면 그는 가지고 있다는 표현은 he has고 그는 가지고 있는 거라고 묻고 싶으면 여기에 있던 does를 밖으로 꺼내서 does he have?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몇번 가르쳐줬어요? 내가 뭐 그렇게 어려운 거 계속 얘기합니까? 맨날 똑같은 거 하는데 만약에 나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이면 어떻게 바뀝니까? 영어 나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 I has big eyes. 나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겠어요? I have big eyes. 왜 나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는 I have big eyes고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는 왜 he has big eyes예요? 그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해야 돼요? 하다시 도스. 나는 큰 눈을 가지고 있다라는 표현은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 해야 돼요? 다시 두.
왜 얘는 하다시 더 주고 왜 얘는 하다시 두예요? 만약에 나의 엄마는 큰 눈을 가지고 계십니다라는 표현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My mom has. My mom have야, my mom has야. Has. Big eyes. 왜 my mom have big eyes 하면 왜안 돼요? 어? 누가 나의 엄마가 다 가지고 있다. 누가 그가 다 가지고 있다. 뭐 어떤 공통점이 있나요? 얘들은 헤드를 쓰나요? 어? 마이마 안 길어봤자 뭐예요? She. 어? 그래서 혹시 3인칭 단수라고 안 들어봤어요? 학교에서? 네. 못 들어봤어요? 네. 그건 못 들어본 게 아니고 네가 그냥 수업을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왜 나는 3인칭 단수란 말이 어려운 것 같아서 초등학생들한테 he, she, it 뒤에 하다 시에는 does가 들어가 있는 형태를 써야 된다고 얘기를 몇번 했습니까? 10번 한것 같아요. 근데 왜 I has냐고? 어? 만약에 그들은 큰 눈을 가지고 있다란 얘기 하고 싶으면 뭐라고 표현하겠어요? 그들이요? 애들 눈 크더라. 에이. 에스. 해부구나. 왜지? 또 얘기할까? 어? 누가 다 해서 여기에 있는 게 안만 길어봤자 he, she, it일 때 does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he 뭐 남자 한 명, she 뭐 여자 한 명, it 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 하나. 얘들 전부 다 공통점 뭐? 한 개. 한개한 명이라고요. 아몇번 얘기할까 이거? 100번 얘기해야 돼? 뭐 데이 해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예, 똑같은 얘기 되도록이면 좀덜 합시다. 예, 그래서 She has his. Short인가? 이거 Small eyes. 뭐라고요? 뭐 문장 하다 말다 중간에 뭐 바꾸고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해주세요. She is. She his. 이거? More eyes. 이렇게 맞아요? 네. 해수구나. 어? 이거 도대체 이건 뭔데 이거? 어? 이거는 그의, 그 남자의랑 키랑 관련이 있는데 소유격 아니에요? 그녀는 그의 작은 눈들이야? 아까 전에 그는 가지고 있다 했으니까 he has였고 이번에 그녀가 가지고 있으니까 그녀는 she니까 his는 도대체 여기서 왜 튀나요? 가지고 있답니까 his가? 그래서 얘들아 듣고 싶어요. 뭘요? What I thought. 뭐? Does she have? 그녀는 작은 눈을 갖고 있다 해서 누가 다 찾아보면 우리말에서 누가 그녀가 다 가지고 있다고 영어에서 표시해보면 땅콩 그려보면 누가 she가 다 has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 더즈. 어? 만약에 그녀가 작은 눈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We have don't. 아, 더 쓰. 뭐지? 저거. 더센트. 나는 가지고 있다는 뭐예요? 나는 가지고 있다요? I have. 나는 가지고 있지 않다는. I don't have. 그녀는 가지고 있다는. He has.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볼것 같아요. 이런 이상한 거 말고, 이런 이상한 거 말고. 여기 한번 잘 보세요. 그녀가 가지고 있다가 she has. 그녀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걸것 같아. He doesn't have. 알겠습니까? 갖춰졌던 거 15번째 가지고 있고요. He has long legs. 그냥 긴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에? 그는 긴 다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He doesn't have long hair. I long legs. He doesn't have long legs. 그래서 long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what legs does he have? 무슨 뜻이에요? 왜? 해가지고 1대1 하는 사람 있을 때는 시험 치고 여기 읽고 있잖아. 거기 아니고 책 있겠지. 책 그거는 네거 아니고 책 중에서 있겠지. 책 중. 그래. 거기에 사이에 시험지 끼워져 있지. 시험 치고 나한테 내고 패드 하고 있어요. 내가 부를 겁니다. 응? 무슨 뜻이냐고. What legs does he have가? 이게 궁금해서 묻는 말 만들었어. 응? 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우리말로 뭐, 우리말 적고 있다. 무엇 다리예요? 아니요. 무엇 다리를 갖고 있니? 그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 우리말로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냐고. 아니 한글 하고 있어. 한글. 어, 그는 긴 다리를 갖고 있다 했는데 긴이라고 말하는 순간 어디서 다른 시끄러운 소리가 나 들려갖고 못 들었다 치자. 그럼 다시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뭐라고 묻겠냐고요. 어떻게 긴 다리를 가지고 있대. 그는 다리를 가지고 있어 이랬어. 다리를 갖고 있어 이랬어. 이게 안 들렸잖아. 뭐라고 다시 묻겠냐고 그 사람한테. 야, 걔 다리를 갖고 있어 이랬어. 하, 아까 했던 거 또 해야 돼. 그는 어떤 다리를 갖고 있다고? 어, 긴 다리 갖고 있다니까. 어? 그래서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책? What book? 어떤 다리? What legs? 똑같은 거 몇 번 해야 돼 도대체?
그녀는 짧은 다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She doesn't have short legs. 이대로 듣고 싶으면 How legs does she have? 그래서 how legs의 뜻은 How legs 뜻은 어떤 다리? 어떤 색, What color? 어떤 책, What book? 어떤 다리. What leg? How legs? 그래요? 아. 잘 모르시네. 어떤 색, color 어떤 책, what book 어떤 눈, what eyes 어떤 다리. what legs 아우렉스야? 아아 내가 이거 조심해야 돼서 내가 계속 어떤 색부터 시작하잖아. What color? What time? What legs? What book? What movie? What movie do you like? 무슨 뜻이야? What movie do you like? What movie do you like? 그거 무슨 뜻이겠냐고요? 무비 like 무슨 뜻이겠어요? 어떤 영화를 너는 어떤 영화를 좋아하니? 어떤 영화 좋아하는지 묻는 거네. 네. 그냥 어떤 하우야? 너 어떻니? 너 어떻게 지내니? 너 어떻게 지내? 너 어떻니? 아, 이게 왓으로 보이나 봐요. How are you? 너 어떻니? How are Hi, you? I'm fine. 그냥 어떤은 how라고요. 네. 근데 어떤 색, 어떤 책, 어떤 색할 때는 how가 아니고 what이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한테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잖아. 그래서 무슨 how Rex야, how Rex는. 다 해버렸네요. 승희 시험 좀잘 치시고요. 오늘 배운 거 다음번엔 좀 기억 좀 하세요.